핸드폰을 흔들면은 개짖는 소리가 나요. 코딩은 자신의 생각을 컴퓨터에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코딩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비전공자들이 많은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코딩하면 막연하게 어렵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알고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쉽고 편리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기술 코딩을 소개합니다. 버튼 하나로 로봇에게 일을 시키고 외부 환경 자동 감지로 집안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정해진 시간에 물을 주는 스마트 농업까지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바꿔준 이 모든 것이 바로 코딩 작업이 만들어준 결과인데요. 미래의 주인공,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코딩 수업이 한창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코딩 교실이라고 해서 코딩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메이킹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스마트 가로등 만들기. 어둡기의 정도에 따라서 LED 등의 밝기가 자동 조절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어두워 지면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숫자로 어느 정도의 값이 되면 무조건 켜지고 LED를 한번 빛 센서 값에 의해서 한번 조정. 0과 1밖에 모르는 컴퓨터. 그러니까 0과 1을 조합한 컴퓨터의 언어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빛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데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죠. 안 되는데요? 보통 핸드폰을 실험을 해보면 돼요. 빛 센서에다가 빛을 더 내가 넣어줬어. 그럼 빛 LED 등불 더 커. 진해진 거 알겠어, 이거? 어? 코딩 교육으로 아이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걸 함으로써 대단한 건 아니지만요. 내가 하나를 뭔가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만들어냈을 때 받는 그 성취감.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여기 장치로 옮겨서 이제 실제로 이거 작동해 볼 때 재밌었어요. 가로등 그거는 이게 굉장히 얇잖아요. 이 안에 그런 시스템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가고 싶어요. 코딩은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 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서귀포 소재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코딩 캠프도 열렸는데요. 대학생 멘토와의 코딩 교육. 이어 제주 사회의 문제를 코딩으로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보는 기회랍니다. 미래 사회에 관련된 코딩 교육을 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단순한 코딩 교육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와 융합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차가 없을 때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뀌는 걸 만들어보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더 좋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참가하게 됐어요. 조별로 뭐 아이디어를 구상 분석해서 만드는 과정까지 모든 걸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 다음 주 월요일날에는 이 팀별로 완전 작품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전 신청을 한 학생들인 만큼 코딩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코딩 관련 전공인 대학생 멘토와 함께 조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요즘은 코딩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두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쉽게 코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됐기 때문인데요. 이제 우리 학생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양한 문제 해결 앱을 만들어 볼 텐데요. 좋은 아이디어는 실제 서비스로 개발될 수도 있답니다. 화면을 눌러서 시작하면 이렇게 앱이 설치가 되는데 이 리스트들 중에서 하나 가게를 하나 고르면 그 가게의 주소가 이렇게 뜨는데 이게 주소고 이게 시장 정보예요. 그리고 이게 리뷰, 다른 사람들이 쓴 리뷰거든요. 학생들이 단순한 코딩을 넘어서 제주도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코딩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향후 몇몇 프로그램들은 그 제주로 온 코딩 강사들과 수상한 학생들이 함께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캠프장 밖으로 나오는 친구들도 있네요. 앱은 만들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웨이바웃은 왼쪽에. 일회용품 사용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그러고서 실제로 인터뷰할 수 있으면 인터뷰도 좀 해보려고. 아하,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해결점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종이컵 사용을 줄이는 앱을 만들기 위한 기본 조사를 하러 나왔네요. 혹시 이 카페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테이크아웃 컵의 양 혹시 대충 알 수 있을까요? 반반 정도? 이제 이거를 다회용 컵으로 바꿔서 이제 계속 쓸 수 있게 바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앱을 사용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걸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현장의 정보를 알고 자신의 생각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40% 정도는 테이크아웃을 한대. 그리고 기대는 되고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그 보증금 제도를 했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쿨. 괜찮지? 네. 이제 각자 컴퓨터 앞에 앉아 본격적인 코딩 작업을 하는 친구들. 어떤 과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다 개개인마다 다른 스크린 화면을 이제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합쳐가지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로그인 창에서 아까 회원가입한 정보를 인식해가지고 그거를 확인해서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 이런 문구를 뜨게 코딩을 한 겁니다. 좀 코딩을 이번 계기에 처음 해봤는데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코딩을 처음 접했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즐겁게 만들었다는 학생들. 그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만큼 발표에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사실 코딩 같은 거는 잘 못해서 좀 민폐가 되거나 잘 못하진 않을까 약간 걱정 같은 거 했었는데 그래도 다른 친구들도 도와주고 멘토쌤도 잘 이끌어주셔서 좋은 앱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앱을 만들고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 친구들이 정말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 캠프가 다른 친구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컴퓨터. 그 컴퓨터와 사람의 소통을 도와주는 코딩. 때문에 로봇과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은 우리에게 코딩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실행할 수 있는 코딩에 지금 도전해보세요.